네, 하루 평균 170건이 넘는 119 신고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춥다고 태워달라거나 비행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항에 데려달라는 식의 황당한 비응급 신고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신고를 받은 구급 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현장을 출동합니다. 지난해 제주 119 신고 건수는 6만 3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170건이 넘습니다. 전년보다 13%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부분 응급 상황이지만 황당한 신고도 상당합니다. 신고 들어온 거는 뭐 병원까지 이송해달라 해서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야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좀 이송해 줄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머니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동이 안 되신다. 병원 모셔다 달라 얘기를 해서 현장에 갔더니 저희 도착하기도 전에 어머니 걸어 나오시고 계시고. 이런 경우 출동이나 이송을 거부할 수 있지만 소방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봐 법대로 할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쉽게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뭐 강력하게 나갈 수는 있는데 그 뒤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응급 환자를 원하는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신고하신 분들한테 자, 이송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꺼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처럼 위급 상황은 아니지만 119의 신고에 이송을 요청하는 이른바 비응급 환자 이송 건수도 한해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추워서 태워달라거나 병원 진료를 위해 택시처럼 구급대를 부르는 이 같은 비응급 환자 신고로 소방이 이송한 건수는 550건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심정지 환자 같은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아니라면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도중 신고를 취소하거나 현장에 환자가 없는 경우도 지난해 7천 건이 넘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